두 번째, 화장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멤버는 하나, 둘, 셋! 맞아, 모자란 건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없는데. 손에 유빈. 압도적으로 유빈 양이. 와! 일단 아 정말 뭐 지난주에 이어서 진짜 대한민국을 넘어서 네. 전 세계를 열광했어요. 아 정말 원더걸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뿌듯하네, 뿌듯해요. 아 정말 그 오랜만에 저 우리 그 한국 활동 네. 어떠세요? 지금 그래요. 굉장히 뭐 정신없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죠? 네, 진짜 오늘 해피투게더가 마지막 방송. 아, 예. 네. 아 진짜 왜 이렇게 일찍 가요? 돌아가자마자 전미 투어가 있어요. 아이고, 전미 투어요? 다? 네. 아이고, 난 어제 경기 투어했는데. 어디 어디 가셨어요? 투어 우정부. 우리 우리. 방금 씨는 요즘 또 경기 투어 도시라고. 빨간 수산도로 타고 다니고. 아유, 전미 투어예요. 너무 좋아요. 해피투게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한국 가게 돼서 해피투게더를 제일 하고 싶었어요? 그럼요. 네. 진짜 근데 정말 신기하게 진짜 서울에 살지 몰랐어요. 그렇죠. 이런 몸 타는지 몰랐죠. 진짜 깜짝. 정말 네. 여기 실제로 저 영업을 하고 있는 지금 모니터거든요. 네. 네. 아~ 내일도 영업하고 어제도 하는 곳이에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여기가 남탕이에요. 홍은의 주인공. 아니 근데 박진영 씨가 매번 정말 혹독하게 한다고 2AM 친구들, 2PM 친구들 와서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원더걸스는 좀 이렇게 배우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좀 안 좋은 게 저희는 투어 다니는 동안 박정피님이랑 거의 두 달 반, 세 달, 네 달을 계속 같이 있으니까 거의 매일같이 저희는 일단 공연 한번 끝나면 바로 모이고 인터뷰 한번 끝나면 또 모이고 인터뷰 또 끝나면 모이고 그래서 하루에도 막 네다섯 번씩 막 혼난 적도 있어요. 너무 지겨우셨겠다. 어쩔 때는 혼나는 게 하루 이틀이지. 가끔 솔직히 딴 생각도 하죠. 아니 근데 되게 곱하다 싶으시면 내 눈을 봐, 내 눈을 봐. 반짓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그러니까 이게 혼나는 것도 한두 번이나 무섭지 계속 혼나면은 이게 좀 만성이 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전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박진영 씨가 좀 외모가 특이하잖아요. 미국에 계신 누가 누굴 특이하다. 아, 같이 특이한데요. 같이 특이한데 미국 분들이 저 박진영 씨 외모 보고 뭐라고 안 해요? 좀 되게 인상에 잘 남으시나 봐요. 저희 또 노바디 뮤직비디오에 나오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그 개그맨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역시. 개그계를 오셨어도 성공하셨는데. 얼굴은 이제 옥동자급이죠. 왜 맞지? 옥동자 씨도 왜요? 아니, 개그맨을 얘기하니까. 그때서 얘기를 한 거지. 아니, 무대에서 하림 씨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이거 할 때 보니까 막 긴장하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떨려. 이게 원래. 중간에 들어오면 힘들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약간 텃세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그런 거 있었어요? 텃세 알아들어요? 텃세? 좀 텃세? 텃세 그거. 텃버드. 그러니까 좀. 어렵겠다. 텃버드. 간족회사하고 멤버들이요? 먼저 했던 사람들이.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다 잘해줘요? 네. 네. 우리 박민선 씨도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예. 자기가 텃세를 해요. 아니 박진영 씨 영어 잘해요? 네, 영어도 잘해요. 그 독특한 무슨 저 영어 발음. 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이제 미국 분들은 이렇게 티 발음을 잘 안 하세요. 약간 뭐 nice meet you 같은 것도 nice meet you 이런 식으로. Nice meet you. 네,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박진영 PD님은 꼭 저희더라도 저희가 인사하러 가서 Hi, nice meet you, I'm Yeni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꼭 meet you라고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왠지 약간 영국식 같은데요? 어느 나라식인지도 모르겠고요. 일단 그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요즘은 meet you 이래요? 네. 뉴욕 쪽을 이렇게 하고 뉴욕 쪽. 그리고 딴 쪽. 워싱턴 쪽은. 워싱턴 좀 그 정확하게 거기 또 수도니까 굉장히 좀 거짓말 쓰잖아. 근데 뉴욕은 너희도 뉴욕 가봤니? 저 뉴욕에 살아요. 등 붙이세요. 어디에 뉴욕이야? 맨하튼. 맨하튼. 어디에 뉴욕? 파크 애비뉴. 워싱턴 시야? 아니 있던 데. 있던 데는 무슨 신도시예요? 나 트리 에비뉴 있었는데. 3rd 에비뉴. 3rd 에비뉴요? 3rd 에비뉴. 거기에서 길을 잃었었어요. 촬영하다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우리 이름을 놓쳐가지고 멍하니 한 3분 동안 서 있었던 예예예 예, 예. 아 뉴욕 맨하튼 살아요? 네 놀러 오시면 연락 좀 주세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뉴욕에 계속 있으니까. 말은 그러지 마세요. 저 뉴욕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데. 네 놀러 오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저희가 구름마블 구름마블 32만원씩은 사면 구름마블씩은 땀 부자예요. 32만원씩은 구입하셔가지고 건물 올려줘요. 근데 돈 안 되면 자꾸 별장을 지으시오. 청수가 어저께 파산했어요. 뉴욕에 걸려가지고. 근데 아직도 우대권이 없어가지고 우대 두 만지예요. 네네 네. 가셔야 되겠네요. 네. 아, 미국에 지금 뭐 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영어로도 또 거기서는 이제 직접 부르고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영어 버전 한번 좀 nobody. 부탁을 좀. 예, nobody. 예.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I want nobody nobody but you. How can I be with another? I don't want any other. I want no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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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body. 그 요번에 2DT 네. 그것도 좀 중국말이나 좀 들려주면 안 돼요? 와. 한번 좀 그럼 부탁 한번 예, 2DT Give me two different tears 보통 다이앤 레이싱 포화나 통쿠 장양광 유쉐 소이 허니 워먼 쨍쨍 남원 티엔미 소이 아이니 정지우의 샤페이션 회의 네 와 유비씨에 나오는 아니 해림양 지금 저 해림양은 저 그 중국어도 하시니까 지금 이 버전으로 부른 게 이게 저 광둥어예요 아니면 아니요 광둥어 아니고요 그 만다린 만다린 만다린, 만다린. 중국어 네. 말로 안녕하세요가 차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림입니다 안녕하세요를 중국어로 하면요 네. 니하오잖아요 네, 네 광둥어로 하면 레이호예요 레이호 레이호 완전 다르고 완전 레이호 안녕하세요. 레이호. 레이호. 아. 아 근데 네. 지금 또 원더걸스 중국 진출했으니까 네네. 우리 거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그렇죠. 프로그램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他们是韩国的非常有名的主持人你好你好 맞춰야겠네요 인사를 조금 멋있게 좀 이렇게 좀 네, 소개 잘 해주시면 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홍콩에 나갈 때 네. 레이하오 레이하오 내가 그대 하이 한국의 제일 유명한 MC 레이하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This is one of Korea's most famous TV show called Happy Together and hope you guys enjoy watching the show. Good night! 어, 글로벌해, 우리 글로벌해요. 3개국에 또 인사를 전해드렸네요. 외국 진출 쉽네요. 동생 4개국 진출했어요. 아니, 그저 약간 그 영어로 이렇게 뭐 지금은 또 영어를 굉장히 네. 또 잘하시지만 네. 초반엔 좀 실수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어. 기억나는 실수 있어요? 저희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초반에 갔을 때 외국 분들 중에 말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가끔 다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도 일단은 무조건 아 그러냐고 오케이 땡큐 바이 한 다음에 멤버들한테 뭐라 그랬어? 이러면 멤버들도 아무도 없나? 그래도 저희는 그분들이 한국말 못 하시니까 저희끼리 못 알았잖아요. 그러면 예 뭐라는 거야? 우리 기억하는데 저희 기억 못하면 서희 이런 사람 아 두배야 두배 언제 왔어 두배야 언제 왔어 유명한 날에 낙동하지 마 재치있다 아니 사실 저 또 이 서로 무대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서로 협력하는 네, 거지만 예. 또 무대에서는 또 서로가 굉장히. 각자의 매력을 또 이렇게 또 돋보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요. 네, 뭐예요? 옷을 다 똑같이 입으니까 옷에는 어떻게 뭘 할 수 없는데 없죠. 화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복고풍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뽕을 띄우잖아요. 뽕이 점점 커져요.
폭이 점점 커지고 아니면 아이라인 근데 아이라인 점점 두꺼워지고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봤을 저거 안 돼. 너무 안 돼. 누가 제일 심해요? 반칙 말미암아서. 아, 세우는 한 번은 소희가 뽕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머리에? 자기 얼굴 막 뽕을 여기다 아,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듣고 보니까 머리를 또 많이 또 잔뜩 세웠네, 소희 형이. 이뻐요. 아니, 뭐 또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텔미 할 땐 또 어머나 이 또 같은 동작이지만은 약간 또 본인만의 어떤 그런 또 느낌을 담아서 어머나 할 때 저는 분명히 이렇게 보면 뭐 일본 카메라가 절만 잡고 있어요. 아, 나만 잡는구나 해서 저만 열심히 해서 딱 했는데 모니터 하면은 뒤에서 제 멤버들 다 저는 그냥 어머나 이러는데 옆에서 왜 윙크를 한다는 립싱크를 같이 한다는 한 분씩 어머나 한번 쭉쭉쭉 가볼까요? 예, 시작. 네가 날 사랑한다니 어머나. 실제로 되는구나. 어머나 되죠? 어머나. 네, 아, 잘하네요. 다음은 소희 양. 예. 선희 양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을 줘서 그래서 저만 네. 딱 시선이 집중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아~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 거기 선희 양이 그때 거슬렸죠? 거슬렸죠? 다음은 이효 씨, 이효 씨, 이효 씨 저는 약간 이렇게 입쪽으로 아, 자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엄마 아,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시네요 네. 아, 우리 예은 양 옆으로 빈 양은? 빈 양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아, 옆으로. 아, 튀어야 되거든요. 어, 해림양은, 해림양은. 맞죠? 떨리죠? 저는 그냥. 아, 그래요? 어, 아직 신입이라. 언니들이 이렇게 갖다 대요. 피튀기는 경쟁하는지 몰랐구나. 그러면 요거 저 다 같이 한번 네. 마지막으로 총정리편. 좋아요. 네. 둘, 둘, 셋, 넷.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아마나. 아. 아마나. 아. 아. 좀 추시는 거 그게 뭐 해림 양으로서 좀 도움을 드릴까요? 이런 거 어떤가요? 이런 거 너무 눈을 이렇게 까는 거잖아. 근데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톡 이렇게 한번 해림 양 요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박명 씨가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이거는 너무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네. 탁 이렇게 사실 비워 이렇게 비워져요. 예. 한번 해 보여줘 보세요. 그런데 네가 날 사랑한다니 아 형 느낌 한번 느낌 한번 볼게요. 좋다. 이런 거에 춤출 수 있어요. 좋아, 그럼 박민선 씨가 또 어머나 하나 줘. 예, 예, 예. 어머나. 아니죠. 그건 좀. 이건, 이건 이게 차이 나네요. 봉선 씨. 왜냐면 늦게 들어온 만큼 빨리 이렇게 어필을 하고 많이 눈에 띄어야 돼요. 예, 그래요. 아, 잘 불러주세요. 사랑한다니, 어머나. 야, 야. 아, MC. 아니, 복권이니까 복권. 복권. MC 괜찮아요? 한번 가볼래요? 시작. 뒤에. 그런데 니가 나를 사랑하니 엄마나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아 재정 씨 하나 좀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두 손을 이용해요. 아 좋아 다 한 손이잖아요. 네네. 두 손을 이용해서 노래 불러주세요. 시작. 그런데 니가 날 사랑한다니 엄마나 이거 돌려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손을 보여? 어머나 아니에요 어머나 금방 가는 거죠. 한번 예. 시작. 이거 크게 벌려봐요. 그런데 시작. 사랑하니 엄마. 아, 이거 귀여운데? 좋다, 좋다, 좋다. 귀엽죠, 귀엽죠. 이거보다 낫죠, 이거보다. 어, 이거보다 낫죠, 이거보다 낫죠. 아,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정말 그 원더걸스의 솔직한 모습 더 깊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제시의 토크 그건 너. 그렇죠. 거죠? 본인이 네. 생각하기에 이 질문에 해당이 된다면 그 이름을 예. 아 근데 이거로 인해서 서로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요. 예예. 예. 네. 그건 뭐 이쪽 사정이고요. 그럼 그거 해야 되니까. 예예예. 예.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첫 인상이 안 좋았던 멤버는 예.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보시고 예은, 혜림. 오. 예은 세 표, 혜림 두 표. 예, 예, 예.
왜 예은 씨가? 이건 좀 왜를 예은이가 많이 봤는데 약간 외모적으로 딱 무표정을 하고 있으면 눈꼬리가 좀 올라가 있는 편이라서 조금 화가 나거나 약간 새침대기 같은 그런 인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좀 엄친딸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것도 네. 약간 좋은 거다 좋은 거. 아니 예은 씨가 어떻게 좀 그 뭐 좀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네, 그냥 뭐 이렇게 딴 생각 하고 있으면은 째려본다고. 가만히 있어봐요. 방금. 약간 째려보는 것 같다. 싸늘한 면이 있구나. 근데 그냥 그 평소에 그냥 네네. 딴 생각 그냥 잠깐 할 수 있는 네네. 건데 이게 좀 표정에서 약간 뭐 그래요. 우리 저 소희 양은 해림 양을 선택을 했네요. 네. 뒤치부터 걸걸하세요. 덕화신데요, 소희 씨. 소희인 줄 알았더니. 저 지금 박명수 씨가 기침하는데. 제가 인사에 되게 민감해요. 예민해요. 근데 제가 워낙 이렇게 먼저 가서 안녕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안 하지. 그러니까 소희 양도 인사에 민감하지만 성격상 먼저 가서 인사를 근데? 아니 근데 소희 양은 또 이렇게 그 같은 사무실 선배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워낙 해림 양도 성격이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두 분 다 성격이 비슷하구나. 근데 소희 양이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다가가기 좀 쉽진 않잖아요. 그렇지. 어? 솔직히. 네. 우리 저 예은 씨는 해림 양을. 네. 왜?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착한 스타일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해 보여서 뭔가 이게 답답한데 또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해림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일단 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왠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었나 봐요. 예은 씨를 든 거 보니까. 네. 아 그래서 예은 것 같아요. 예은은 해림을 들고 해림은 예은. 우리 저 유빈 씨도 예은 들었는데요. 네, 저도 중간에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딱 이렇게 이제 멤버들을 다 만났을 때 뭐라 해야 되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은이가 하라는 건 다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별로 새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막 누군가 새로 같이 하는 거를 솔직히 좀 되게 안 좋아요. 네. 끝에서. 긴장하면 이런 거 나오거든요. 아니, 이런. 별로 할 말은 없고 분위기는 좀 긴장되고 그러면. 네. 사실 예은 양 같은 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저희 주변에도 많아요. 저도 좀 저도 좀 비슷해요. 네. 저도 약간 이렇게 좀 비슷해요.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네 명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이렇게 또 친해지면 또 다 퍼주는 스타일. 맞아요. 맞아. 저는 미선이 누나 처음 들어올 때 굉장히 예민했어요. 맞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본인이 개편단 두 번 넘기고 나서 안정을 찾았어. 아까 그래도 PD한테 전화 세 번씩 막 놨다 이거 자기가 잘릴까 봐. 아니요. 잘못 전화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우리 저 해림 양은 예은 씨를 들었네요. 저는 사실 왜냐면 예은 언니가 남들보다 눈빛이 좀 다른 거 눈빛이 남다르다는 네. 아, 카리스마가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죠. 되게 포스 많이 있어요. 포스 있고요. 카리스마 네, 있어요. 그래서 네. 함부로 그러니까 소희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함부로 못 그럴 때일수록 더 가까이 먼저 다가가고 친해지고 말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봉선 씨도 사실 그 초반에 후배지만 저희들끼리 수군됐거든요. 많이.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서. 독한 거예요. 저는 처음 그때 첫 녹화하고 나서 집에 가서 와 진짜 완전 못생겼어. 저도 제가 정말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자꾸 우리 그 저 앞에서 제작진에서 좀 보채네요. 오늘 좀 보채죠? 그래요. 네. 질문이 많아요. 그쪽엔 질문이 많으시고 저희들은 토크가 많네요. 전쟁이에요? 네네? 전쟁. 제작진하고 왜 전쟁을 해요? 우리 팀인데. 후회 없으시기를. 전쟁하면 어느 쪽에 붙으실 거예요? 이 형은 이 형은 분명히 서피디 쪽이에요. 네. 자, 두 번째. 화장 전과 후의 모습이 달라지는 멤버는 하나, 둘, 셋! 엄마들 못 알아본 사람. 근데 제가 보기엔 없는데. 전에 유빈. 압도적으로 유빈 양이. 와! 일단 네 분이 유빈 양인데요. 본인도 본인을 들었어요. 그러네요.
유빈이 형 잘못 뜬 거 아니에요? 지금 화장한 아니요, 거죠? 맞아요. 살짝. 살짝 했어요. 살짝.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대 화장을 하면 되게 세게 하거든요. 그래서 무대 화장 하는 거랑 쌩얼이나 이렇게 약하게 한 거랑은 되게 아, 우리 또 유빈이 형이 또 뭐 다들 그렇지만 이 유빈이 형이 또 무대 위에서 모습은 대단해요. 어떤데요? 예? 네? 소희 씨는 이번에 메이크업 특이하게 하고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팬분들은 속상했어요. 쌍꺼풀 수술하고 싶어서 이렇게 그렸냐고. 그게 아닌데. 네,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 쌍꺼풀 그리고 나온 줄 알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실제로 게 아니죠. 우리 저 혜림 양도 유빈 씨를 들었네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화장 안 하고 봤을 때 아 되게 친근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대기실에서 화장하고 난 다음에 모습을 봤는데요. 진짜 깜짝이야. 너무 예뻐가지고요. 너무 거울로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됐어요. 그러니까 무대 올라가기 전에 모습은 우리 동네 언니인데 무대에서 했던 모습은 또 완전히 달라지니까. 오 그래요. 유빈 언니 무서워요? 아니요, 좋아요. 단둘이 있으면 아직도 어색한 멤버는? 네, 대충 알겠다. 마음이 결정했죠? 자, 하나, 둘, 셋. 의외네. 혜림은 소희를 들고, 소희는 혜림을 들고. 진짜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일단 유빈이 형을 들긴 들었는데요. 은근슬쩍 이렇게. 접으려 하셨군요. 예. 유빈 양이 안 든 걸 보자. 아, 유빈 양을 지금 접으려 하다가. 예. 유빈 양이 살짝. 유빈 양을 들었고, 유빈 양을 봤는데, 유빈 양이 안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살짝, 예, 요거를. 아, 그때 제가 봤어요. 요거 3분의 1 넘어가는데, 제가 요걸 제지했네요. 예. 아니, 유빈 씨는 그런 게 없는데, 선희 씨는 약간 유빈 씨가 불편한 것 같아요. 아, 주된 공통 관심사가 보통 좀 달라요. 아, 얘기하는. 한번 공통 관심사를 한번 맞춰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하는 음식 그러면 하나 둘 셋 노랫말이 한번. 자, 예. 하나 둘 셋. 떡볶이. 아, 뭐지? 없어.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근데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떤 스타일인지 알겠어. 언니가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떡볶이를 좋아하니까 궁중 떡볶이 안 맵거든요. 아니 저 떡볶이는 떡볶이 잘 찾으세요. 왜냐면 어떻게든 엮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든 엮어주려고 제가 지금 노력을 해보는데 아 이거 저 이거 잘 안 맞거든요 지금. 하나만 더 가보죠. 하나만 박우영 씨. 떡꼬치 이렇게 바꿔요. 아 떡꼬치. 떡꼬치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빨간색. 빨강 파랑. 완전 극강인데. 근데 또 둘이 합쳐지면 또 태극기. 아 그러네요. 둘이 합쳐지면 태극기가 되네요. 그래서 제가 그룹인 것 같아요. N그룹과 S그룹. 네. 예. 한마디로 안 맞네요. 안 맞네요. 두 분이 서로 든 이유가 있네요. 소희 양은 우리 혜림 양을 들었어요? 네. 아직은? 네. 아직은 그래도 아무래도 다른 멤버들하고 지낸 시간보다는 좀 짧으니까. 이제부터 친해진대요. 원래 이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이럴 때 동갑내기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맞아요. 예, 차라리 그 누나나 언니면은 이렇게 누나 언니라고 부르면서 친해지면 되지만 친구는 사실 누나라고 부를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나라고 부를 수는 없죠. 제가 막내로 들어가면 이제 누나. 후배니까. 지금 여기서 혜림 양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우리 유빈 양하고 선혜 씨처럼, 선혜 양처럼 두 분도 한번 해볼까요?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 자, 하나, 둘, 셋. 핑크. 검은색. 검은색, 핑크. 핑크하고 완전 달라요. 한마디로. 예, 완전, 진짜. 예은 씨 말대로 완전.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치마 좋아하는지 바지 좋아하는지. 아, 치마 좋아하는. 치마, 치마와 하나? 바지. 둘 중에 하나? 자, 하나, 둘, 셋. 치마. 바지. 치마 바지는 다들 좋아해요. 치마 바지. 그럼 이번에는 마지막에 좋아하는 음식 한번 가볼게요. 자, 좋아하는 음식. 하나, 둘, 셋. 피자. 집밥. 집밥. 집밥과 피자. 배달 음식과 물론 집에서 피자를 만들어 먹는. 정말 안 맞네요. 안 맞네요. 보통은 이게 저 학교 갈 때도 친구들도요 네네네. 좀 잘 사는 친구가 금전적 여유 있는 친구가 야 일로 와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네네. 서로 좀 친해질 수 있거든요.
그 한 분이 좀 베풀면 좀 친해질 수 있어요, 소희야. 얼마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한 분. 자, 두 분 한번 가볼게요. 얼마 예. 있어요, 지금 현재. 예, 예. 자, 하나, 혜림양하고 소희양. 하나, 둘, 셋. 없어요. 없어요? 앞으로 친해지길 바래요. 잠깐만, 우리 저 이은 씨는 혜림양을. 예, 예. 네. 혜림이가 항상 좀 대답이 짧은 스타일이에요. 아~ 인터뷰 질문을 할 때도 아, 뭐 혜림양은 그럼 새로 들어와서 기분이 어때요? 아, 좋아요. 이런 스타일이라서 저도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막상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네, 긴장도 되고 아직 친이라 그래요. 그렇죠. 좋아요를 조금씩 한번 늘려봐요. 네. 지금은 그냥 좋아요라고 하지만 이걸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아니 뭐 예. 좋아요 쌉싸리 와요나 이런 식으로 들어도 되고 좋아요 쌉싸리 와요나 쌉싸리 와요 좀 충격적이었지? 자 남자 앞에서 확 달라지는 멤버는 자 준비되셨죠? 이영 씨 갑자기 하나 둘 셋 유민 자 유민 씨 안 들었는데요? 아 저기 좀 유민 씨 들었잖아요 제가 봤거든요 아니, 지금 저는 거의 선일 씨만 집중 마크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왜 그러세요? 유민 씨가 또 안 들자 지금 혜림 씨가 갑자기 유빈 씨가 치고 나갔는데 이게 치고 나왔어요 지금. 네. 자 혜림 씨는 예 넣어주시고요. 일단 지금 유빈 씨와 혜림 씨가 전체적으로 예. 유빈 씨가 변해요? 그래요? 누가 나타나네요? 유빈 씨가. 변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웃고 아~ 조금 더 많이 즐겁고 아니. 조금 더 많이 여성스럽고 아~ 말투가 약간 지금 약간 남자 걸걸하잖아요. 약간 저기 아 맞아 말투가 바뀌네. 약간 저기 어떻게 바뀌어요? 전라도 사투리가 좀 있어요. 우리끼리 있을 때 아야 그런 게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 뭐 남자 있으면 어디? 응? 아 진짜? 약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한참 너 남자 좋아할 때죠. 아~ 그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 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유빈 씨가 지금 젊은 나이에 아~ 남자친구 얼마나 만나고 싶어 저 같은 말이라도 그렇게 네. 표현하시면 안 되죠. 조금 저 이게 짧아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니 저 소희 형도 유빈 씨를 들었는데 지금 뭐 예은 씨하고 소희 씨도 얘기한. 애 항상 같은 것 같아요. 어. 웃는 것도 좀 더 신경 써서 웃고. 어떻게 평소에는 어떻게 웃어요? 평소에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거죠. 약간 어. 언니 얼굴 못 봤어. 평소에 어 어디? 약간 이런 건데 어. 언니 뭐 어디 못 봤어? 어 어디? 되게 부끄러움도 더 많이 네. 타고. 아, 평소에는 요새 있어요? 좋아 마음속에 좀 이렇게 마음. 어? 좀저 소희 씨가 아는 것 같은데. 아니 유빈 언니가 뭐 남자분들 앞에 있을 때는 이 손이 자꾸 일로 이렇게 왔어요. 유빈 씨, 아 지금 세 분의 요 이야기 아, 인정하시나요? 어떤가요? 자. 네. 못 믿고 저는 안 돼요. 여자라면 예. 다 앞에서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지금 유빈 씨는 혜림 씨를 들었죠. 우리 네. 저 선이 아니 우리 저 예은 씨도 혜림 씨와 네. 뭐 유빈 씨 들었지만 이해가 안 가네. 아 혜림 씨가 처음으로. 얘기할 건 해. 좋아요. 나 혜림 씨 얼굴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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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에요. 찾아서 봤는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CD를 드리잖아요. 네. 근데 CD를 드리면 저희가 멘트를 꼭 써요. 근데 이제 저희가 선배님들 이제 다 드리는데 보통 이제 앞 페이지에다가 다 썼어요. 근데 어떤 이제 한 남자 아이돌 가수를 주는데 안을 열어서 본인 사진을 찾아서 네. 따로 사인이라고 그래요. 누군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인상착이라도 좀. 네, 네. 그룹인가요? 옷을 봤나요? 네, 많은 분들. 아 요즘은 다 이거 많은데. 네, 컴백하셔가지고 최근에.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저 이 사진 괜찮아요? 아 제가 보기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가장 예쁘게 나온 사진을 사용하고 싶어서. 왜 그랬어요? 약간 마음이? 평소에 팬이었나? 그 전에 데뷔하기 전에? 네, 뭐, 평소에 팬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워낙 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안영수 씨는 그냥 앞에다 했네요. 네. 하물며 다들 멘트도 짧아. 어, 그래도 뭐. 다시 해봐. 자, 비밀이 가장 많은 멤버. 자, 하나, 둘, 셋! 들었어요. 오, 좀 다양하다. 오, 선! 오! 소희, 해림, 선예, 소희, 선예, 선예. 오. 우리 서희 씨는 해림만 되네요. 아니, 지금 전체적으로. 아, 진짜 그러네. 소희야, 나머지 건 내려놔요, 그럼. 맞잖아. 언니들은 안 들고. 역시 어려울 땐 친구예요. 친구, 서로 의지하고. 네, 서로 의지하고. 아니, 잘 모르니까. 아니, 근데 질문에 좀 예은양은 거의 뭐 앞에 하나 나오고는 뭐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저 좋은 거. 근데 아니요, 그 질문이 첫인상이 안 좋았던 거예요. 아, 이게 좀. 나머지는 질문이 안 나오는데. 첫인상 조심하세요. 앞으로 첫인상 조심하세요. 예은양은 첫인상만 조심하면 되네요. 그것만 이제 고치면 모두가 끝나요. 예. 첫인상만. 예. 예. 화난 미소 지으시고. 일단 저 소희 양을.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의문이 들어요. 바로 밑에 유빈양이. 아니에요. 아, 정말 아니에요. 네. 유빈양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 근래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유빈양한테 서운한 말씀 얘기하세요. 항상 유빈양이 대기하고 네, 있어요. 아, 얘기하세요. 편하게. 네. 오늘 풀고 출국해요. 그래요. 예? 소희 양은 뭐 또 친구를 찾았어요. 뭐 아직은 불편해서인지 왜 이러면 아 아니야. 아 서로 그러니까 조금 약간 어려워하는 거죠. 그 해림 들었잖아요. 네네. 혼 아까 선이 하나만 들었는데 소희 자세히 올리더라고요. 네. 아 우리 저 해림 양도 소희 씨하고 선혜 씨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일단 소희는 말이 많이 서로 100마디씩은 했어요 이제까지. 저 둘이 나가 얘기 좀. 얘기거리잖아. 어? 얘기 좀 해. 아니 근데 이게 혹시나 이 저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은 것이 아니고 소희가 사실 저도 친해진 되게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친해지기 되게 어려운 성격이죠. 소희가 딱 자기 사람 그런 게 있어서 맞아요. 근데 한 번 또 자기가 되게 딱 자기 사람이라고 마음에 들면은 정말 이렇게 딱 간이고 쓰기 잘 빼지네. 그런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맞아요. 저도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지금 6개월 걸렸어요? 저 1년 걸렸는데. 아, 네. 그리고 선혜 씨를 또 선택을 했어요, 이름요? 선혜 언니는요, 그냥 보면 비밀이 많아요. 그냥. 비밀이 없게. 혼자 진짜 부지런한 거 맞고요. 많이 아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너 왠지 비밀이 많을 것 같아. 너희들 저 목욕 한번 하고 와. 이제 이따가 좀 밀어버리고 해야지. 안 되겠어.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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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